여러분들이 진짜 말했던 칠색조 GX가 나왔어요! 정말 펭귄맨을 이길 포켓몬스터 카드가 들어있다 이겨져! 와 진짜야 진짜! 엄청난데요! 일단 꺼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이것도 포켓몬스터 써내몬 강화책 픽인 것 같아요! 와 엄청나다! 이름이 어둠을 밝힌 무지개? 이 이름도 딱인데요! 완전 멋있어요! 맞아 맞아! 아까 그 펭귄맨이 가져간 건 빛을 삼킨 어둠이라고! 이것은 어둠을 밝힌 무지개니까 이 카드로 뽀로로 네가 펭귄맨을 이기는 거야! 좋아요 고마워요 브룩! 이거를 지금부터 그럼 열어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애니안 도와주세요! 네! 애니안이 그럼 이 어둠을 밝힌 무지개의 강화 확장팩을 열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제발 멋지게 나와라! 우리 친구들이 댓글을 보니까 칠색조가 나오는 거 아니겠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과연 칠색조가 나올까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에블리, 시드라, 투벅투벅조, 에리본. 와 처음부터 질뻑이 GX가 나왔네요. 알로라 질뻑이 GX카드 HP가 무려 220에 케미컬 브레스 특수상태에서 곱하기 70 데미지 추가하기, 깨물어 부수기는 120 데미지, 드라이 해저드는 무려 벤치 포켓몬 한 마리를 독과 화상 마비로 만든 엄청난 카드예요. 와 그림까지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자 첫 번째 GX카드 당첨! 그 다음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좋은 카드 나왔으면 좋겠다. 바오키 카드. 와 바오키 카드는 HP가 90인데요 이 밑에 플레이어 리차지 기술은 50 데미지예요. 좋은데요? 냄새꼬, 냐옹. 냐옹도 카드가 바뀐 것 같아요. 마릴리 귀여워. 그리고 플루베리 서포트 카드가 있었어요.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와 알로라 질포기다. 질포기가 악 포켓몬이에요. 원래는 이게 그 사이킥 보라색인데 검정색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야나키, 냐옹. 와 내던숭이다. 내던숭이도 바뀌었어요. 원래 내던숭이가 펀치였는데 이것도 격투가 맞긴 한데 이건 좀 기술이 다르네요. 내던숭이 카드까지. 그리고 귀여운 마자용 귀여워. 그 다음 카드 마릴 카드. 야나키, 마디네, 그리고 깨비물거미. 깨비물거미도 물속성인데 이 풀속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래성이다는 불속성인데 이 사이킥 보라색 카드로 바뀌었네요. 좀 여러가지 색깔이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속성이 많이 바뀌었죠. 그 다음 카드 버프론. HP가 120인 기본 카드인데 굉장히 좋네요. 무너뜨리기 기술은 무려 80 데미지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시드라가 있어요. 그리고 모래꾸, 에리본, 루카리오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1진화 카드인데 HP가 120이고 서브 머린블루가 무려 120 데미지인 격투. 우와 이거 좋다. 와 이거 되게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질퍼기, 그 다음 에블리, 그리고 휠구. 휠구 뭔가 이렇게 뭐지? 콩벌레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펜드라 카드가 있고요. 칼라 마네로 악 포켓몬이 나왔네요. 자 다음 포켓몬 카드 물거미, 바오프, 야옹, 그리고 페르시온. 베어 가르기라는 기술이 있고 디언시기. 디언시? HP가 90이고 굉장히 예쁜데요. 다이아스톰이라는 기술이 30 데미지에 HP를 30씩 다 회복시킨대요. 너무 좋다 이거. 되게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이 카드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카드 버프론, 야나프, 엔티골, 그리고 엔티골 보자. 태워 그을리기가 있네. 불끈불끈 덤벨. 이거는 새로운 아이템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붙이고 있는 1진화의 포켓몬의 최대 HP가 40이 커진대요. 와 이거 좋다. 그리고 깨비 물거미 좋은데요? 원래 이 깨비 물거미도 물 포켓몬이죠? 근데 풀 포켓몬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음 카드 야나프, 오케이징, 버프론, 칼라마네로, 그리고 저 트레이너스 카드가 있었네요. 그 다음 카드는 제발 GX 나와라. 에블리, 필부, 시드라, 로토무도감, 로터 안녕. 다크라이 카드가 있네요. 다크라이 원래 GX 카드였죠? 그런데 그냥 일반 기본 카드로도 괜찮게 나왔어요. 다음 카드 오기지게, 바이리, 마릴, 그리고 마릴리. 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했던 칠색조 GX
GX가 나왔어요. 댓글로 몇몇 친구들이 칠색조 GX가 나오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이 박스의 주인공 칠색조 GX가 나왔습니다. 와 대박이다. HP는 190이고요. 성스러운 불꽃이라는 이 기술은 50 데미지를 주는데 약점 저항력을 계산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피닉스번은 데미지가 180. 그리고 이터널 라이트 GX 기술은 트래시에 있는 불타입 GX를 꺼내올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성스러운 불꽃은 제가 공격하고 싶은 곳에 공격하는 거예요. 벤치에도 공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있으면 펭귄맨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어두운 밤을 밝힌 무지개 다음 카드 쏘드라 파이리 귀여운 파이리 그리고 알로라 질퍼기 에리본 모던 단계인데 알로라 질퍼기는 아크테몽으로 변하고 나서 뭔가 음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래꿈 바오키 은백 그리고 키아웨 서포트 카드가 있네요. 그리고 야부엉 야부엉 목이 왜 그러니 야부엉. 그 다음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쭌쭌쭌 뚜벅초 귀여워 소드라 오케이징 헤라크로스 헤라크로스도 기본 카드인데요. 던져버리기 기술은 50 데미지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쭌쭌쭌 물거미 그리고 엔티골 엔티골도 기본 카드인데 꽤 괜찮네요. 은벳 네던숭이 그 다음에 칼라마네로 이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시드라 그리고 엔티골 에블리 깨비물거미 키아웨 깨비물거미는 분명히 물속성이었는데 풀속성으로 바뀌니까 어색하네요. 뚜벅초 그 다음에 부우부 귀엽다. 리자드다. 리자드 카드 좋네요. 여기서 리자몽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리자몽 있었으면 좋겠다. 좋아. 민용, 신용 이런 건 다 있었는데 리자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리자몽을 좀 원하거든요. 리자몽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카드. 냐옹, 물거미, 리자드. 리자드 또 나오네요. 라카나 마운틴, 페르시온. 페르시온. 근데 왜 폭한면에 있는 냐옹은 왜 진화를 안 하는 걸까요? 소드라, 오케이징, 불끈불끈 덤벨 그리고 마릴리. 제가 말한 그 야옹은 진짜 만화에 나오는 그 야옹 있잖아요. 그 몇 년 전부터 그 진화를 안 하고 있어요. 궁금하네요. 페르시온 그리고 마자용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나? 아무튼 자 마디네, 마릴 그리고 리오르 로토무, 도감, 로토 야부엉 안녕 야봉 야봉 카드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부부 오기지게 그리고 알로라 질퍼기 펜드라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헤라크로스 뭔가 특별한 카드가 안 나오고 있어요. 바오프 냄새꽃 부부 플루메리 야부엉 야부엉 되게 많이 나오네. 뭔가 괜찮은 카드가 한 장 더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불덱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얼 저 뒤에 GX 카드가 보입니다. 그토록 제가 원하던 리자몽 카드 눈뚜둔 여러분 리자몽이 나왔어요. 리자몽은 진짜 희귀한 카드인가? 뭔가 카드가 뭔가 더 반짝거리고 뭔가 달라. HP가 무려 250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홍련의 반함 데미지가 300이에요 근데 한 번밖에 못 쓰겠어. 불 에너지를 3개 트래시해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포켓몬을 딱 없앨 때 쓰는 카드인 것 같아요. 와 이 칠색조 GX랑 같이 쓰면 짱이다. 이 레이징아웃 GX 기술은요 상대의 덱 위에서 열정을 트래시하는 거예요. 덱이 다 없어지면 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리자몽 GX가 엄청 좋은 카드인데? 와 여기서 물 포켓몬만 안 나오면 되네요. 와 짱이야 짱. 와 대박이야. 바오키 카드 있고요. 야나키 리오르 그리고 페르시온 마자용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리자몽 GX 최고인데요. 리자드 귀여운 리자드 필구 마릴 펜드라 그리고 칼라마네로 카드가 이렇게 있고 은벳 마디네 오기지게 네던승이 펜드라 카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펜드라 카드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보세요 하드롤러가 140 데미지예요. GX 카드 안 부러운 데미지죠. 그 다음 또 리오르 귀여워 파이리 그 다음 마디네 마자용 라나키 마운틴 어려워 이름이 파이리 물거미 소드라 키아웨 그리고 라플레시아 다 이렇게 있네요. 카프나비나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 은벨 헤라크로스 에리본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카드를 봤네요.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칠색조 GX에다가 리자몽 GX까지 게다가 좀 음산한 질포기까지 어때 뽀로로? 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파몽 GX에 친색도 GX까지 불 포켓몬으로 덱을 짜가지고 펭귄맨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칠색조라고 남겨줘서 진짜 칠색조와 리자몽이 나왔나봐요. 아싸 아싸. 좋아 좋아. 뽀로로가 이긴다면 정말 좋겠어. 맞아 뽀로로, 너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화이팅.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펭귄맨과 대결하러 오겠습니다. 안녕. ANIAN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